안녕하세요. 강의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인텔 유저라면은 꼭 빼놓지 말고 봐야 될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전력 제한 해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이에요. 근데 전력 제한 해제가 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선 전력 제한 해제는 무엇인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B460 보드 5개 사서 전력 제한 해제해보면서 이 보드가 얼마나 품질 좋은지 확인을 했는 건데, 일단 해제 전부터 봅시다. 1400 있죠? 6코짜리. 그거 올코어 부스트가 4.0이거든요? 자, 4.0에서 프라임 스몰을 돌려봐요. AVX 한 개는 껐어요. 4.0을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유지하다가 10초쯤 지나고 나자마자 4.8로 내려가죠. 4.8로 내려간 상태에서 복구가 안 돼요. 전력은 114W 쓰고 있고, 온도도 별로 안 높아요. 자, 55도. 그러니까 전원부에 분명히 온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전력 공급량도 더 넣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가바이트 B460 보드가 10400도 커버를 못하는 모습이에요. 아, 저 보드가 너무 싸구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실까봐 터프 보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14만원짜리 B460 보드입니다. 아수스 터프. 자, 처음에 얘도 4.0을 유지했어요. 켰을 때, 막 켰을 때는. 근데 한 30초쯤 지나자마자 3.5로 내려가요. 뭐 10분 내내 계속 3.5입니다. 안 올라와요. 내려간 상태에서 유지되면서. 그래가 내가 전원부에 지금 문제가 있나, 혹시 온도가 높나 싶어서 찍어봤는데, 자, 전원부 온도는 몇 도? 43도밖에 안 됩니다. 보이시죠? 전원부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43도면. 보통 한 90도, 100도쯤 방열판이 찍혀야지 전원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드 품질에는 문제가 없는데, 전력 공급량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파워 리미트. 그러니까, 전력 제한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풀어주면은 그럼 제 성능이 나올까요? 그러면은, 터프 보드를 전력 제한 해제를 해준 상태를 한번 볼게요. 해제를 하면은, 잘 봐요. 얘도 또 똑같은 프라임 스몰로 돌리는데, AVX 1만 켜서, 10분 내내, 이거 10분짜리 영상이거든요? 10분 내내, 문제 없이 4.0을 유지합니다. 온도를 측정했을 때도 56도 정도로 착합니다, 전원 온도가. 그러니까 얘는 아직 여유가 꽤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드별로, 전력 제한 수치가 다릅니다. 아까 기가바이트는 얼마였어요? 3.8이었죠? 근데 아수스는 3.5였잖아요. 똑같은 CPU를 넣어도 올코어 부스터 터지는 게 전력 제한 수치 때문에 낮게 터지는데 이 제한 수치가 다르다고요. 방금 그걸로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전력 제한 해제를 하면 올코어 부스트 성능으로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 제한을 해제해주면 좋겠죠? 그럼 기가바이트 아까 걔도 해제하면은 똑같이 4.0이 터지나요? 해제했어요. 4.0이 터지죠. 이게 10분 영상입니다. 안 내려가잖아요. 터지잖아요. 빵빵하게. 전원부 온도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기빠.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전력 제한 해제를 해줘야, 그 i5급도 전력 제한 해제를 해줘야 풀 성능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제한 해제는 기본에 전력 제한 수치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전력 제한 해제는 왜 필요한가도 답이 되겠죠? 풀어줘야 보증 부스트 클럭까지 성능 하락 없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면은 전력 제한 해제는 보드별로 다르다는 걸 봤으니까 대부분 보드가 어느 정도 전력 제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해외 사이트인데, 요번에 B460, H410, H470 보드들의 전력 제한 수치를 적어 놓은 거예요. 아수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B460 스트릭스 F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125W입니다. 싹 다. 기본 전력 수치가 125W. 얘만 210이에요. 에즈락은 안 풀어주면은 무려 65W랍니다. 65.
65일 때 보면은 1500도 제클락 안 터지고 1600도 안 터지고 1400도 안 터지고 1700도 안 터지고 1900도 안 터져요. 그나마 BFB라는 이게 베이스 프리퀸시 부스트라는 기능이거든요. 요게 125까지 풀립니다. 전력 제한 해제를 하는 기제인데 요거 풀고 나면은 1500까지는 최대 클럭으로 터지고 1600부터는 클럭이 좀 덜 터져요. 1700 같은 경우에 올코어 부스터가 4.7인데 무려 0.8이나 까지죠. 1900은 얼마나 까집니까? 1.0 이상 까지고요. 이렇게 많이 까져요. 성능이 30% 가까이 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B460 보드에 1900 넣으면 안 되나요? 1700 넣으면 안 되나요? 하신 분들 대부분 보드가 넣으면은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할 겁니다. 지금 해제했는 상태에서도 이러니까 뭐 그거는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보시다시피 보드별로 얘네는 좀 높게 풀렸네요. MSI 같은 경우는 250까지 풀렸고요. 135 밑에급도 얘도 135밖에 안 돼. 보드별로 이제 전력 제한 수치가 다르다는 거 정도는 보고 넘어가세요. 다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전력 제약이 보드별로 걸려있다. 전력 제약이 이거는 2세대 H61부터 사실상 해제하는 게 있었는데 H61부터 H420까지 대부분의 보드는 65W, 많이 풀린 애들은 125W, 중간에 95W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 정도로 걸려있어요. 아주 일부 보드가 180W까지 풀렸는데 요놈 한 개밖에 없습니다. MSI 제품 중에 B410 중에서, 아 B가 아니죠, H410 중에서 한 제품만 180까지 풀려있어요. 빼고는 전부 다 요 사이라는 겁니다. 근데 잘 봐요. 10400이 135W가 있어야지 올코어 부스터 클럭이 4.0까지 터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드가 65에서 125W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올코어 부스터가 제대로 터질까요? 안 터집니다. 안 터져요. 그리고 B75부터 B460도 똑같아요. 65부터 보통 125입니다. 아주 일부 보드만 180이나 250까지 풀려있어요. 요놈들도 당연히 1400을 넣었을 때 별도로 여러분 전력제한 해제를 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안 터진다고요. 최대 설정이 125까지니까 부스터 클럭이 4.0까지 안 터지는 거죠. 요거를 인지 못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왜? CPU 부하가 높지 않을 때는 싱글코어나 뭐 듀얼코어 부스터 빵빵이 터지면서 4.3, 4.4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내꺼 뭐 클럭 잘 터지네 그랬는데, 여러분이 뭐 기계 갈 필요도 없어요. 샤나 인코더 쓰거나 아니면 R집에서 압축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뭐 렌더링 인코딩 가장 간단한 방법 뭐 있습니까? 프리미어 프로 써가지고 내보내기 이런거 하면은 바로 가장 큰 부하 상태로 바뀌면서 클럭이 까지는 걸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전력 제한 해제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컴퓨터는 제 성능을 안 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급 보드를 쓰시는 분들, H410 뭐 B460 이런 거 쓰시는 분들. 그러면 Z490은 문제 없나요? Z490은 시작점이 보통 125W입니다. 95W인 제품도 가끔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125로 시작해요. 그리고 무제한으로 풀려 있거나 아니면은 165, 175, 180 혹은 210, 225 이런 식으로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상태가 애초에 125 정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1400을 넣었을 때 클럭자 거의 없긴 합니다. 한 3.8, 3.9 정도까지 터져요. 그런데 무제한으로 안 풀린 제품은 마찬가지로 여전히 클럭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대충 표로 정리를 해왔어요. 자, 1900을 넣었을 때 얘네들이 뭐 125나 170 정도면은 4.0 정도밖에 안 터져요. 그래서 전력 제한 해제를 해야 4.9가 터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1700 넣었을 때도 그래요. 4.7이 올코어 부스터인데 4.0까지 터진 애들 있죠. 근데 일부 보드는 뭐예요? 전력 제한 해제 하나 안 하나 똑같죠? Z490 타이치, 토마호크, 어로스 엘리트, 얘네는 처음부터 그냥 무제한급으로 풀려있는 거예요. 결국 아주 길게 설명했지만 이거예요. 보드별로 전력 제약 수치가 다르다. 이 제약을 풀어주는 거, 파워 리미트를 풀어주는 게 전력 제약 해제 혹은 제한 해제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그 방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뭐부터 볼까요? 가장 쉬운 아수스 거부터 보죠. 아수스 거 영상 한번 찍어왔는데요, 아수스 딜렉트키 누르면 바이오스 들어가잖아요. 이 바이오스 화면에서 F7번 눌러주세요. F7번 눌러야 그걸로 바꿔요. 어드밴스 모드. 어드밴스 모드로 바꾸면은 항목이 메인, AI 트윅, 어드밴스 이렇게 쭉 뜨는데 AI 트윅으로 넘어가주세요. AI 트윅으로 넘어가면은 쭉 봤을 때 이거 DIGIVRM, 그러니까 디지털 전원부라는 뜻인데, 요 바로 밑에 항목, 바로 밑에 항목 내려가면은 CPU 파워 매니지먼트 있어요. 여기서 롱 듀레이션, 숏 듀레이션, 그리고 CPU 클라이언티드 리미트까지 세 가지를 바꿔줘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수치는 외울 필요가 굳이 없어요. CPU 코어 클라이언티드 리미트에서는 999를 치세요. 그러면은 최대 수치인 255까지 풀립니다. 그리고 롱 듀레이션 리미트에서는 9999 4개를 치면은 4095까지 풀립니다. 패키지 파워 타임은 무시하시고요. 이 패키지 파워 타임 혹시 궁금하신 분 있을까 봐 살짝 언급해드릴게요. 아까 전에 잠시 동안 얘들이 최대 올코프스트로 유지하더라 아니에요. 전력자 해제를 안 해도 그 시간을 정해주는 겁니다. 뭐 최대 2분까지인가 되긴 하는데 보드마다 달라요. 의미 없어요. 넘어가시고요. 왜? 우리는 전력자는 어차피 할 거니까 해제를. 이제 숏 듀레이션을 들어가셔서 또 9999 4개를 쳐주면 4095까지 풀려요. 아수스는 이게 끝입니다. 이 상태에서 F10번 누르면 저장하고 나가기. 어때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 건 뭘 볼까요? 아수스랑 가장 비슷한 에즈락을 한번 볼까요? 자, 에즈락을 봤는데 에즈락 마찬가지도 이제 어드밴스 모드를 들어가야 돼요. 상단에 요거 눌러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F6번인가 눌러서 들어가도 됩니다. 어드밴스 모드를 눌러주세요. 눌러서 들어가면은 항목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이렇게 싹 뜹니다. 근데 BFB라는 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베이스 클럭 프리퀀시 부스터라 그랬잖아요. 요걸로 조절해도 됩니다. 요거 최대치가 125고 최소치가 70W 겁니다. 요걸로 조절해도 되고, CPU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거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조절해도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아 참고로 BFB는 10세대만 뜹니다. 10세대가 아니면 여기 들어가셔서 바꿔야 돼요. CPU 컨피그레이션 여기 들어갔을 때 밑에 쭉 내려가면은 원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없어. 지금 B460 보드에는 전력제한 해제 푸는 게 안 나옵니다. 에즈락 보드가.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따로 준비해왔습니다. 자, 에즈락 보드는 여기 있습니다. 자, 에즈락 Z490 타이치인데 OC 트윅을 들어가세요. 어드밴스로 바꾸면은 메인 메뉴 바로 옆에 OC 트윅인데 OC 트윅에 CPU 컨피그레이션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CPU 컨피그레이션 들어가고 확인해보면은 제일 밑에 항목, 요 CPU 컨피그레이션 제일 밑에 항목에 Long Duration, Short Duration, CPU Clientide Limit, 아까 아수스에서 본 거죠. 그 세 개가 있어요. 요거를 각각 9, 4개를 찍으면 4095로 바뀌고요. Long이 Short도 9, 4개를 찍으면은 4095로 바뀌어요. 그리고 CPU Clientide Limit는 255로 수동 기입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10 누르고 나오면은 전력제한 해제가 되는 겁니다. 10세대 안 쓰시는 분은 요게 못 켜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0세대 쓰시는 분은 K버전 썼을 때는 아예 전력제한 해제할 방법이 없어요. 에즈락은 현재 시점에서. 아까 위에 있었잖아요. 뭐가? BFB가 있었잖아. 근데 없어졌죠. 이상은 못 느끼겠어요? CPU 컴프레이션 위에 BFB가 있었는데 노멀 버전에는 있어요. 노멀 버전이 있는데 이게 없어지죠. K버전에선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전력제한 해제를 당장에 할 방법이 없어요. 10세대 B460 쓰시는 분. 내가 그래서 지금 에즈락 바이오스가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없어져요. 어쨌든 그 지금 B460으로 전력제한 해제하실 분은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BFB 125까지 푸시고요.
10세대가 아니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U 컨피규레이션 들어가셔서 이제 롱, 숏 그리고 클래티드 리미트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건 아수스하고 똑같아요. 에즈락은. 자, 그 다음은 MSI 거 알려드릴게요. MSI 거도 쉬워요. MSI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드밴스 모드를 바꿔야 돼요. F7번입니다. 여기 눌러주셔도 되고 마우스로 F7번 눌러도 되는데 어드밴스 모드를 바꾸면 OC 항목이 있어요. OC 항목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쭉 들어가는 것 중에서 어드밴스 CPU 컨피그레이션이라고 맨하 똑같은 항목이죠. 여기 항목에 들어가시면 돼요. 눌러서 딱 들어가면은 눈에 보여요. 롱 드레이션, 숏 드레이션, CPU, 커런티드 리미트. 이 세 가지 항목을 아까 뭐라 그랬죠? 9999 찍어주면 된다 그랬죠? 9999, 그 4개 찍으면은 4096으로 바뀌고요. 또 999 찍으면 4096으로 바뀌고 마지막 밑에는 9 3개 찍으면 256으로 바뀝니다. 이게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전력자 해제를 하시고 F10번 누르고 나가게 하면 또 저장하고 나가기입니다. MSI도 아주 간단하죠. 지금 머리가 복잡한 거는 에즈락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은 깃바입니다. 깃바는 조금 어려워요. 깃바 신형 바이오스인데 이지 모드거든요. 얘는 F2번을 눌러야 어드밴스 모드로 바뀝니다. F2번 눌러주세요. 자, F2번 눌렀을 때 여기서 트위커 넘어가시고요. 트위커에서 어드밴스 볼티지 세팅이 있을 거예요. 아니구나. 어드밴스 CPU 세팅이 있습니다. 네, CPU 세팅이 있네요. CPU 세팅에 터보 파워 리미트라는 데 들어가셔야 돼요. 터보 파워 리미트. 여기서 이네이블로 바꾸면은 패키지 파워 리미트가 생겨요. 패키지 파워 리미트 사실 플랫폼하고 D램은 안 풀어도 되는데 여기서 타임이라 적혀있는 부분만 빼고 와트 적혀있는 부분만 싹 다 9, 4개씩 박으세요. 그러면 4090으로 최대로 올라갑니다. 이게 전력제한 해제를 한 겁니다. 지금 이거 다 푸는 건 사실 오버클럭 할 때 필요한 방법인데 어쨌든 그냥 쉽게 이거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푸시고요. 맨 마지막에 마찬가지로 코어 커런트 리미트 혹은 CPU 커런트 리미트라고 하죠. 요거를 9, 3개를 찍어서 256까지 풀면 됩니다. 얘는 255까지 풀리네요. 자, 기가바이트 이게 끝입니다. 전력제한 해제. 약간 복잡하긴 한데 크게 다를 건 없어요. 항목 이름만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F10번 누르고 나가게 하면 저장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여러분이 잘 안 살 바이오스타. 바이오스타 전력제한 해제를 알려드릴게요. 참고 바이오스타는 그 F7번 누르면 어드밴스로 바뀌는데 전력제한 해제가 K버전일 때는 안 뜹니다. 트위커에 있거든요. 여기 트위커. 트위커 들어가시면은 CPU 자, 트위커 누르셔서 파워 매니지먼트라고 여기 들어가시고 원래 여기 시스테이치 있는 항목 바로 위에 파워 리미트 제약 해제가 있어요. 근데 K버전에서는 안 뜨고 노말 버전 있죠? 그냥 1400, 1700, 1900 그 놈들은 그 항목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F7 어드밴스 눌러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트위커까지 가시고요. 트위커에서 CPU 파워 매니지먼트 누르시고요. 이 항목에서 생겼죠. 파워 리미트 1. 1, 2가 있는데 2 무시하시고 1만 바꿔주시면 돼요. 1만 내가 원하는 수치를 넣으면 되는데 얘가 기본이 아마 65W일 겁니다. 65W라서 6만 5천 돼 있어요. 6만 5천. 그러면 우리는 255으로 풀 예정이니까 얼마를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25만 5천 넣으면 되겠죠. 자, 요 수치만 바꿔주시면 돼요. 제가 25만원 넣었네. 역시 25만원 넣든 25만 5천 넣든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255W까지 혹은 250W까지 풀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F10번 누르고 나가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지금 5대 보드 회사 전력제한 해제 방법을 다 알려드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잘 봐요.
터프 같은 경우에 전력 제한 해제 전에는 4.0이어야 되는데 3.5밖에 안 터졌잖아요. 근데 해제 후에는 이런 식으로 4.0 쭉쭉쭉 잘 터져요. 바이오스타 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제 전에 보면 얼마였습니까? 해제 전에서는 3.5 아닌 3.4였잖아. 맞죠? 이 클럭이 제대로 안 터졌는데 저런 식으로 해제하고 나면은 1400 쓸 때는 4.0에서 안 내려옵니다. 저 전력 제한 해제를 하고 나면은 B460 대부분의 보드가 1400에서 1600까지는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1700은 버티는 보드가 박격포밖에 없었어요. 제가 테스트한 보드 중에서는 박격포하고 토마호크만 아마 1700을 버티고, 지금 1700으로도 B460 쓰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꼭 박격포만 사세요. 내가 지금 박격포 스폰 받은 게 아니고 전력 제한 해제를 직접적으로 하니까 딴 애들은 커버가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터프 전력 제한 해제한 거 보여줄게요. 처음에는 전력 제한 해제도 일단 4.1로밖에 유지가 안 돼요. 원래 얼마 터져야 됩니까? 4.7로 돼야 되잖아. 4.2밖에 안 돼. 왜 다 안 풀리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전원부 온도가 한계점일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82도가 나오더라고. 중간에 찍었을 때, 마지막에 찍을 때 얼마 나오냐면 94도까지 나와요. 이거 10분쯤 됐을 때 94도까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대부분 B460 보드는 전력 제한 해제를 하든 안 하든 1700은 못 버틴다. 그리고 전력 제한 해제를 하지 않았을 때 버틸 수 있는 보드는 그 거의 없고, 1400도 전력 제한 해제를 하지 않으면은 보통 못 버티고 클럭을 낮춥니다. B460이 그런데 지금 H410에 1400 끼워도 되나요? 1700 끼워도 되나요? 하시는 분 가끔 있는데 잘 생각해봐요.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전력 제한 해제를 해야 낮은 등급의 메인보드에서 최대 성능으로 올코프스트 빵빵 터트리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심지어 그 전력 제한 해제를 하더라도 못 버티는 보드가 다수 있기 때문에 꼭 고품질의 전원부를 가진 메인보드를 사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그러면 이제 고품질의 비사류권 보드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실측한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튼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